오색 떡국. 화장품이랑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은 먹고 나서 다시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배고파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감자만두, 방울만두? 귀엽지 않아요? 완전 귀엽지 않아요? 방울 동글동글해갖고 감자만두. 이거 엄마 홈플러스 가서 맛보고 비싸지만 큰맘 먹고 맛있어서 샀다는 그거. 그리고 오색떡국. 노란색, 핑크색, 보라색, 초록색. 뭐지? 왜 이것밖에 안 보이지? 오색떡국인데 보이는 색은 네 가지네요. 이거 그냥 만두랑 어떻게 틀리냐고요? 더 쫀득쫀득 만두피가 되게 쫄깃쫄깃해요. 뜨거워. 맛있어요. 홈플러스에서 산 오색떡. 근데 보이는 건 4개. 보라색, 노란색, 핑크색, 초록색. 맛있어요? 흰색 없는데? 맛은 똑같아요. 우리 뽀뽀야님 한겨레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늦게 봐서 죄송해요. 만두가 이거 쪄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콜토시언님 안녕하세요. 우리 포스코님 별풍 3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떡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쫄깃쫄깃한데 쪄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두끼 새끼인가? 새끼 살이 뿌룩뿌룩 찌고 있어요, 요즘. 김장 김치였는데, 아니요. 저희 엄마 김치를 못 하세요. 그래갖고 항상 김치는 사 먹습니다. 사 먹는 게더 맛있어요. 새끼. 엄마님 잘 자요. 곧밤 해요. 맨날 새끼는 아니고 네끼 먹을 때도 있고 막 다섯 끼 먹을 때도 있고 두끼 먹을 때도 있고 맨날 틀려요.
엄마 요즘 음식을요, 그 냉동식품 있잖아요. 사먹는단 말이에요. 막 사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걸로. 엄마 요즘 요리를 안 했더니 맛이 좀 떨어졌어. 막 엄마가 나보다도 떡볶이를 막 못하고 막 그래. 응, 노예증 왜요? 나 요리, 나 배고프면 내가 요리 해먹는데? 뽀뽀진, 나 요리 잘하는 건 잘해요. 나 요리 잘하는 건 잘해요. 못하는 거 완전 못해서 그렇지? 나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진짜 잘하는데? 잘하는 것만 잘해. 못하는 거는 진짜 못 먹을 정도로 못하고. 왜나 요즘 저번에 지은님 별풍선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저번에 막 피자도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고르곤졸라 피자는 진짜 못해. 근데 그냥 일반 피자는 그래도 잘해요. 꿀떡이래. 뜨거. 아니야, 나 진짜 그런 고르곤졸라 처음 봤어. 나 고르곤졸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든 고르곤졸라에서 발냄새가 나는 거야. 진짜 그렇게 쓰레기 냄새가 날 수가 없어. 그건 피자빵 아니에요? 고르곤졸라 치즈를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면 그냥 피자 치즈랑 뭐가 틀려. 아니, 치즈 피자. 오, 내가 만든 고르곤졸라 발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이거 만두예요. 감자 만두. 향이 났어요. 향이 너무 느껴져서 그렇지. 진짜 그렇게 맛없을 수 없어. 먹다가 입안에도 발냄새 팍 퍼지는 거야. 이거 떡국떡 아니고 이거 꿀떡 아니에요. 이거 감자 만두입니다. 꿀떡이래 누가. 티스티 안녕 트름나. 이거 내일 다 벗겨졌는데 내일 다시 할때 됐어. 무슨 내일 하지? 코로나야. 손톱이 깨져갖고. 그냥, 기를 때까지 바르지 말을까? 그냥 풀컬러로 발라놔야 되나? 맛있어요. 향기가 맛있어. 남자친구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이분 옛날에 고딩 때 화장 이상하게 귀엽게 할 때부터 이상하게 귀엽게는 뭐예요?
근데 그건 나도 인정 이상했어요. 연우야, 연 일하느라 바빠요. 연우야 이제 또 다음 달에 만나기로 했어. 3월에. 3월에 아 내가 아웃백을 너무 가고 싶어갖고 진짜 혼자 갈 용기가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혼자 가려니까 또 귀찮아서 앉게 되고 그래갖고 연우 보고 너 쉬는 날 언제냐 같이 가자 그랬더니 영우가 돈 없다고 자기 진짜 그날 만나면 아웃백만 갔다가 바로 집 가야 된다고 돈이 없어서 그냥 자기 월급날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월급날이 언젠데 다음 달 12일인가 뭐 다음 달에 만나지. 맨날 한 달에 한번 만나 한 달에 한 번. 주말 부부는 주말에 한 번, 응? 한 번씩 보는 거지만 연우랑 나랑 한 달에 한번 본다니까요. 절친한 친구 여자애 있어요. 우리 훈녀 언니가 아웃백 기프콘 보내주신 거 있거든요. 너왜 자꾸 문 열어놔! 정기적 모임이. 뭐야, 저게 뭔지. 겁내 빨라. 잠깐만요. 밥 먹을 때 어렸을 때는 밥 먹으면은 밥 먹을 때 핸드폰 만지면 부모님이 막 맨날 뭐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우리 엄마가 더 심해 그게. 핸드폰 맨날 핸드폰만 봐. 카카오 스토리로 막 노래 겁나 막 듣고 막 댓글 달고 그리고 동창 밴드 저번에 한번 시작하더니 밴드에서 엄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밥 먹다 말고 핸드폰 보고 있다고. 요즘 내가 잔소리해. 또 밥안 먹고 핸드폰 만지는 것 봐. 이러면서. 트름나. 왜 피었지? 안녕요. 애니팡이요? 우리 엄마 게임은 안 하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도 나랑 이제 나보다 더안 나가요. 우리 엄마는 밖을 안 나가고 이제 밖에서 떨 수다를 이제 카톡이나 밴드 그런 걸로 그 이모들이랑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엄마도 번호를 되게 자주 바꿔서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번호로 전락했는지를 모르겠어. 저요? 밥 먹고 있어요. 배고파서. 가끔 나가요, 가끔. 메리걸님 안녕하세요. 모마 클로바가 뭐예요? 우리 엄마 아닌가 보다, 그럼. 아, 모두의 마블? 연우랑 보톡 안 해요. 난 너무 안 좋은 거를 너무 닮은 것 같아.
엄마의 예민한 피부와 비염과 아빠의 과민, 그 뭐라더라? 과민성 대장증후군인가? 그런. 아빠의 한라봉 코아. 아, 비염 너무 신경질 나. 먹을 때마다 막 코 나오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자색 떡국. 자색 떡국. 한라봉이 아니었는데, 나 맨날 놀림당해요, 한라봉이라고. 시청자분들 나보고 한라봉이라고 놀립니다. 연우는 나보고 수달이라고 그러고, 못생긴 수달이래. 그래갖고 연우, 아프리카 닉네임, 내 방송 보러 들어올 때 보면 닉네임 못생긴 수달이잖아요. 내 생얼이 그렇게 수달을 닮았다고. 예, 네, 수달 닮았대요. 또 자고 일어나 코가 이렇게 부어요, 나는. 수달이 코가 약간 이렇게 길, 이렇게 넓적 길잖아요. 똑같이 생겼다고. 자다 일어났고 얼굴 번들번들해갖고 물에서 갓 나온 수달이라며. 나 자다 자고 일어나면 코가 부어요, 코가. 코가 그렇게 물광이지. 해먹었다. 연우 실제로 보면 사막여 닮았어, 사막여. 살찐 사막여. 솔직히 오늘 되게 일찍 가네요. 네, 저 아이라인 제눈 따라 그러면 너무 올라갔고. 눈 부시겄어. 제 힘 엄청 세졌어요. 지진이래. 카메라도 막 흔들려. 이제 잠깐만요. 나 이제 물 가져, 이거 치우고 물 가져올게요.